바이든 정부 처음으로 백악관 내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 등 약 200명이 국빈 만찬에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나라의 경제인 35명과 안젤리나 졸리와 연세대에 재학 중인 장남 매덕스 군,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진두지휘에 준비한 국빈 만찬에서는 만찬장 내부의 천정까지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벚꽃과 동양적인 문양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어머니로부터 식탁을 차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임을 배웠고 남편인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는 모든 정치는 사적인 것임을 배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만찬장은 동쪽 출입구 이스트 포르티코를 들어서는 순간 미국과 한국의 역사와 유산에 둘러싸여지는 컨셉으로 기획됐습니다. 한국과 워싱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분홍색 진달래가 식탁을 장식했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백금색이 만찬장 곳곳에 장식되었습니다. 한국계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가 한국과 미국의 음식을 결합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만찬 메뉴는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 소갈비찜, 바나나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곁들이는 바나나 스플릿입니다. 리 셰프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오랜 협력과 우정을 기리기 위해 한국의 맛이 결합된 최고의 미국 요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하며 전통적인 한국 음식과 달리 미국 음식의 한국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만찬사를 시작했으며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reate together. May we do it together for another 170 years. 윤 대통령은 답사로 한국이 이뤄온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항상 한미동맹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날의 건배사는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3시간 30여분간 이뤄진 만찬 후반부에는 백악관 소속 해병대 밴드 반주 하에 미국 뮤지컬 가수들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노래를 불렀으며 이날 윤 대통령이 답가로 부른 아메리칸 파이는 객석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Used to make me smile. 이날 열린 성대한 만찬만큼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한 미국 국빈 방문 사절단 일행이 어떤 카드를 쥐고 돌아오게 될지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